아니, 은목걸이, 루비 금목걸이, 샤프스탑 넣어주고요. 특별한 방어수를 가진 견갑 방어구도, 방패도 넣어주겠습니다. 쇼크웨이브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죠. 방어력이 많이 낮네요. 바덕? 이거 많이 창백해졌네, 다크엘프인데.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어우, 된다. 방어구에 들어가시면은, 미들, 방어구. 가죽이 부족하다. 그럴 줄 가죽을 또 모아왔죠, 내가. 와서 무드질을 해줍니다. 많이 모아왔어요, 나는. 10개까지, 9개까지 좋아요. 아, 나 풀셋이지? 무기로? 무기에서 드래곤 뼈 검을 썼으니까 이제 도끼 써야죠. 도끼가 쓰고 싶었습니다. 도끼 가져가도록 하죠. 도끼 하나에 작업대 작업. 비늘도 3개니까 전설적인 거다 찍을 수 있고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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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방어력 확 올라가죠. 여기 무기. 아니, 아니, 왜.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숫돌. 도끼. 아, 149. 훌륭합니다. 할까? 제가 소울잼이 없기 때문에 소울잼을 구해서 특대 용량, 극대 용량. 너 남의 집에서 뭐한 짓들이야? 하여간 혼내줘야 될것 같은데. 오, 약하다. 치고. 넌 조금 세다? 어, 좋아! 어, 야. 최고! 아우, 진동 같은 것도 생기네? 갑시다. 뿅. 소울잼을 얻기 위해 오늘도 사냥에 나서야죠. 터미널로 못 갑니다. 버그가 생겨서 우리 잠겨 있어요. 기현 지점으로 가주겠습니다. 기현 지점을 눌러주면은 제가 스킬을 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기현 지점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현 지점에 가게 되면은 퀘스트를 시작한 입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목적은 소울잼이니까 대학교로 가야죠. 대학교에 선생님들이 소울잼을 많이 꿈쳐두고 계시기 때문에. 가자. 격려의 전당. 데컬럭. 극대 용량. 아, 비싸다. 비싸다. 루비는 팔고. 어,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왜안 끼고 있어? 얼음 데모 예지력. 아, 둘다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 이걸 안 껴서 딜이 안 나온 거였구만. 우리 전격 진압은 필요 없는데 다음 선생님한테 팔도록 하죠. 환상 선생님은 지금 나가셨네. 여기도 아니고. 아, 그만 나와. 뭐 해오리 이렇게 많아. 그만 나와. 적당히 하라오. 야, 이거 오쭈? 버틴다? 때리면은 적다가 됐는데 보통. 가져갑시다. 거슬리네요. 충성심이 깊어졌어.
나도 세다는 걸 인식하고. You know, spells and incantations. 극대 하나, 극대만 있으면 돼요. 대형 같은 거는 쓰지 않습니다. 진압도 팔아주고, 어 좋아요, 가죠. 올라가면 회복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장비를 두 개를 맞췄죠. 이제 두 개와 무기 하나. 어, 다 됐네. 이거면 되네. 그래도 한번 와서 말이라도 걸어보죠. 아케이 나우. 나가서 외부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안 돼요. 갑모드기 때문에 내부에서 쓸 수 없습니다. 뿅! 뭐 굉장히 밋밋하게 갔는데? 좋아, 가죠. 글락워크, 네, 회랑. 나 여기 왜 왔지? 아, 서재로 가야죠. 서재로 가서 집도 꾸미고 마인크래프트처럼 해나가도록 하죠. 물약은 됐고, 장신구 몸통 강화하자. 자수정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갑주의 매직가 재생됐고, 치유 속도 강화, 생명력 재생이 올라간다. 이건 별 필요가 없던 거니까 내비둡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가져갈까? 가져. 견갑 방어. 마땅히 없으니까 이거 가져. 네네. 별로 잘 안 모았네, 내가. 가져가지고. 투구도. 투구 같은 경우에는 수중호흡. 무조건이죠. 수중호흡에 연금술 강화가 있네. 그래서 이제 방어. 매직카 강화. 재생을 찍어주겠습니다. 재생이 쉬우니까 매직카 찍을까? 매직카 찍죠? 매직카 찍고. 아니. 재생하자. 맘에 안 들어. 6자리 하나 남는 게 맘에 안 들어. 무기는 불꽃 피해랑 공포가 있는데 그냥 안 할래요. 귀찮네요. 소울잼 충전해주기 귀찮네요. 가도록 하죠. 방어력도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재생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강력한 흡혈귀들과 싸워도 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럴까요? 던가드. 던가드? 에스벨은 아직도 안 찾아왔었나? 와, 병신. 보에시아의 부름, 면도칼 회수하기. 그래, 면도칼 정도는 내가 먼저 회수를 해주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관계로. 면도칼 정도는 뭐,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 해서 안 하고. 권철이랑 죽은 노파의 바위, 여기 하나씩 있네요. 형제선 기지로 가서 권철을 해체해주도록 하죠. 권철이 어디 계시나. 계속 당긴 거 되게 많네? 자, 퀘스트 모드가 대형 퀘스트가 많이 깔려있어서 비질런트, 포가튼 시티, 그리고 몰락발의 불꽃, 그리고 클락워크, 그레이폭스 추가하면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많은 게 아무래도 스카이림 모드 유료화라고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유료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 모드가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모드를 공유하면서 호환성 패치되고 그랬는데, 유료화가 되고 개인 재산이 되면서 이제 모드 간의 호환성도 안 맞게 될 테고 자신의 모드를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추가가 되면서, 예를 들면 클라워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성으로 가는 구역, 성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데 바닐라 시점에서 추가가 됨으로써
CTD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모드 발전이 복잡한 발전이 생길까봐 한 가지 모드, 여러 가지 모드를 호환성 맞춰서 다양하게 쓰는 것보다 한 가지 모드에 여기저기 추가되면서 모드의 호환성이 안 맞아지면서 오히려 더 다양성이 없어지고 제일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스카이림 같은 갓게임이 아니 뭐 다 이렇게 듣고 있어 잘 한 2017년에 나왔다 그래서 모드를 바로 유료화한다 그럼 모드를 살 의향이 있지만 돈 내고 몇 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지 어떻게 그걸 쓰다가 할 거면 엘더스크롤 6에서 하던가 잠깐만 얘네 왜 이렇게 세? 제가 소득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훔쳐오겠습니다. 우리 해골 연쇄도 있고 꿀릴 게 없어요. 아까 사냥꾼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나 했더니 오크놈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됐네요. 아 왜 그래? 에이 됐다. 어디 학업치유 가져가죠. 네 그리고 음식 가져감 서른 딸기 줄기 말린 잎사귀 제가 구하지 못하는 정원에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재료들 전부 가져가 주고요. 원래는 건초를 죽이면은 바로 키로 마스터 키로 나갈 수 있는데 도둑질을 할 거기 때문에 조용히 가겠습니다. 근데 삼신기를 해도 약하네. 모드가 너무 오밸런스다. 오밸런스다. 나중에 제거하죠. 어디 볼까? 버튼. 보스 강화가 정말 강하게 돼서 그 이유 때문에 썼는데 안 되겠네요. 궁극적 치유 검은 소울잼 좋아. 양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수색 상자가 있고 비상한 치유와 락핏 돈 갑니다. 함정이 두 개가 있는데 다 밟고 가요. 그냥 연도날 조각 이제 가죠. 그래서 조용하게 나가는 법 일단 숙인 상자로 문을 열고 네 투명아 여기가 아니야. 숙인 상태로 난 어디로 들어갔던 건가. 아 여기 맞구나. 이쪽으로 나가서 스카이림으로 나가서 투명화를 써줍니다. 얘네가 멍청해서 못 찾아요. 한심한 놈들. 밤에 투명화 쓰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알아보겠어. 가죠. 얼간이들은 내비두고 또 귀신같이 일어나는 소리도 들어서 대기가 된다는 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마르카스로 가서 죽은 노파의 바위로 가는 길에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1일차 때 한다 그러고 퀘스트 겹쳐서 못했죠. 그거 깨도록 하죠. 오늘은 자유롭게 자유도와 맛을 즐길 거기 때문에 그건 하지 못했던 내용들 핥아보겠습니다. 제가 녹방을 최근에 옛날 초창기 녹방에 댓글 달려서 한번 봤더니 방송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유반에 비해서. 뭐야? 근데 족장은 영주를 말합니다. 여기 번역에서 족장으로 돼 있어요. 코스원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보시오. 내가 포스원을 잡아준다 어쩔 거야? 좋아, 청소하러 갈까? 단편은 여기 넣어둬. 어디 청소를 해라. 내가 장비를 안 되찾았어요? 나중에 되셨죠. 일로 가서 청소하고 오라네요. 까짓 거 좀 해주죠. 정의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이렇게 넣고 야만스러우니까 갑니다. 몰락발에 불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추가된 게 없네요. 퀘스트 자체 재밌게 했는데 추가된 거 없고 포가트 시티도 딱히 얻은 건 없네요. 게임으로 인해서 생겼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비질런트랑 클락워크가 제일 남는 게 많습니다. 깨게 되면은 비질런트 워낙 아이템과 스킬이 많고 사기 스킬이 있긴 한데 많이 어우 이 정도 낙뎀 정도는 버틴다 이거지. 잠깐만 많이 강해졌어. 나 방울 500이야 진정해. 아 나 방어력 500이야 얘기했어. 나 500이야 방어력이 500인 남자야. 비켜. 뭔가 이상한데? 오버밸런스에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좀 심하네요. 체력이 적어서 그런가? 지금 체력 올려봤자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용원 교환을 이번 해체에서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바닐라 체력인데 지구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찍혀있고 어차피 찍을 거면 무게를 위해서 지구력을 많이 찍었습니다. 온다. 1대1이면 몰라. 아, 나 왜 안 때려. 어우. 어, 딜은 쎄, 딜은. 어머머머머 이기겠는데? 여기서 오는 건 반칙이다. 잠깐만 레벨업.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잠깐 타임이다. 우리 하이호러스가르 제가 또 다회차를 하면서 능력치를 올리는 게 귀찮아졌어요. 저번 회차에서 용을 100마리 넘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모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드래곤 소울 모드 내가 용의 영혼으로 바칠 수 있는 능력 시간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20으로 설정을 해놨었네요. 아 이거지 이거 10으로 되어있는데 바꿔주겠습니다. 50으로 하죠. 50 정도 올라줘야지 오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자. 50 정도 올라줘야 다 올릴게요. 스태미나, 매지카, 체력, 생명력 올려줍니다. 모두 투자를 해서 아니야 노노노노 생명력 10개밖에 안 돼? 가자. 500 올려줍니다. 아우 눈 아파.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좀 기묘하게 생겼다. 가죠? 어디 볼까? 나 매지카와 500 올렸어요? 어흠 괜찮아요. 매직카드 올라가면 좋죠. 뭐 올라간다고 해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니까 용어는 어디 최대 수치를 1000으로 승인하죠. 다행이다.
가자. 매직카 올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도둑이라서? 스텔대기 없이 매직카 많은 도둑놈이 됐는데? 좋아요, 가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매직카 도둑놈. 매직카 도둑놈. 드래곤을 8마리만 더 잡고, 이게 둘 다 합쳐서 천이 나는 건지 매직카만 천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면 좋겠네요. 너무 약해요 지금. 매직카 졸라 올라갔어. 달지도 않아. 왔다 왔다 왔다.